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교황 프란시스가 미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A Hug and a Let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안아줌과 편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뭘까요? Pope Francis recently visited the United States. 자, 프란시스 교황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That's right. Millions of people saw him, but he will always remember Sophia Cruz. 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황을 봤는데요. 미국에서 많은 방송이 또 있었고 또 연설도 하시고 했죠. 그렇지만 교황의 머릿속에는 아마 소피아 크루즈 양이 계속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phia Five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자, 5살 난 소피아 양은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시민이겠죠? 그런데 her parents are Mexican. 자, 소피아의 부모님은요, 멕시코인들이라고 합니다. They live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government's permission. 그렇죠. 미국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는데요. 부모님들은 아마 적정한 그런 시티즌십을 받지 못한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님 두 분은요, 미국에서 살고 또 일하고 있으시지만 정부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Sophia ran through the security barricade during the Pope's parade. 자, 이 소피아 양은요, 교황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 바리케이트, 보안 바리케이트를 막 뚫고 달려가서 교황에게 갔다고 합니다. She gave Pope Francis a hug and a letter. 자, 프란시스 교황을 이렇게 안고 편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Sophia asked him to help her parents to stay in America forever. 소피아 양은요, 부모님이 계속 미국에 같이 살게 해달라고 교황에게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낱말풀이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번이 굉장히 기네요. 자, 가로 1번을 볼까요? A public celebration of a special day or event usually includes many people and groups moving down the street by marching or riding in cars or in special vehicles. 자, 이것만 딱 봐도 그쵸? 특별한 날 대중이 많이 다 모여서 막 이렇게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하는 행사인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가고요. 또이그 행사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뭐 행진을 한다든지 차를 탄다든지 꼭뭐 차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차량을 타고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환호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방금도 나왔지만 퍼레이드가 되겠죠. 우리말로도 퍼레이드인데요. 영어로 바로 영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parade라고 읽으면 되겠죠. Number two, things done to make people or places safe. 자, 사람들 혹은 장소가 안전한 곳이 되게끔 해지는 것. 이게 뭐죠? 보안이 되겠죠. 보안. 우리가 영어로 security, 경비, 보안.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 옆에서 지켜주는 것, 혹은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뭐 지키고 있는 경비, 이런 것들이 security가 되겠죠. 자, number three, allowing someone to do something. 자, 누군가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는 것. 허락, 허가. P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Permission이 되겠죠. Permit라는 동사의 noun form이 되겠습니다. Number four, to go somewhere to see and talk to someone in an official way or as part of the job. 자, 누군가를 갖다가 어디를 가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데 좀 공식적으로 어떤 일의 한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갔어 이게 아니라 방문하다라는 거죠.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다. 자,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누구를 방문했다. 이런 의미로 visit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